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저에게 치료 미국에서 저에게 한약을 먹으면서 ABA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 교포 아동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와이에서 사는 아이예요. 연아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가 연아가 치료되는 과정, 치료하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이걸 제가 며칠 전에 알았어요. 봐갖고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제목은 미국에서 자폐 아이 키우기로 돼 있어요. 미국에서 자폐 아이 키우기 이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연아가 치료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연아는 이제 38개월 아이예요. 이거 지금 제가 상세한 개인 정보를 갖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걸 보시면 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기가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건 15개월에서 16개월까지는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눈 맞춤도 잘했고 무발하지만 옹알이도 많았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도 했었다고 했고 가지 말라는 애정 표현도 했었다고 해요. 동작무방도 되게 왕성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퇴행을 하면서 눈 맞춤도 짧아지고 의미 있는 언어 모방을 못하죠. 모방을 ABA에서 약간 하지만 즉각적인 언어 모방은 하긴 해요. ABA에서 하지만 의미 있게 하지 못하고 눈 맞춤이 매우 짧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ABA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BA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되게 말하면 공짜로 아주 장시간 지원되는 치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치료하는 제 환자분들도 한약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연아같이 ABA를 같이 하는 케이스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ABA가 어찌 보면 짧은 시간 선생한테 교육적인 치료를 갖다 받는 거니까 뭐 그것만 머물면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는 보다 풀로타임적으로 엄마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무리 없이 치료해 갈 수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서 비록 ABA를 하더라도 엄마가 집에서는 좀 더 철학적으로는 플로타임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해 가면 무리 없이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ABA를 한다 해도 고민 없이 이렇게 연아 같은 모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연아 어머님이 다양한 자료를 접하면서 ABA적인 테크닉도 쓰지만 아이에게 다양한 몸놀이를 해준다든지 플로타임적인 정신에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주고자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저에게서 한약 치료한 지 한 달 반 정도 돼요.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한 달 정도 경과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매우 고맙다. 그리고 이후로도 한약 치료를 지속할 생각이다. 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들을 보면요. 엄마가 그 연아가 좋아진 내용에 대해서 실은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영상에서 보면 연아가 한약 먹는 장면들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연아의 한약이에요. 그리고 연아 멀리서 온 건데 좋아질까 해서 혹시나 싶어서 먹었는데 이 영상이 보니까 15일째인데요. 뭐든지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셨대요. 근데 15일째 됐는데 아이가 정말 많이 변해서 자기는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 근데 많은 거라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써놓으셨어요. 이건 엄마가 이런 태도를 하는 건 맞겠죠. 저는 한약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요즘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고요. 영상에 보면 말을 잘 따라하고 혼자서 노래도 해요. 되게 능동적 발화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모방도 즉각적이고 능동적 모방이 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이 더 증폭됐어요. 감정 표현이.
이게 ABA를 하는 아이들이 감정 표현이 더 풍부해지고 이런 거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사례 아니에요. 잘 웃으면서 동시에 화도 잘 낸대요. 감정 표현이 되게 많아진 거죠. 풍부해졌어요. 풍부해졌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이런 변화 특징을 설명해 놨으니까 들어가셔서 연결돼서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화면에서 연아가 한약 먹는 그 모습, 그리고 여기서 어떤 변화를 갖다 엄마가 얘기한 영상을 소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참애기가 그 15일째 됐는데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놀라우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ABA나 이런 걸로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았던 거는 이 아이의 영상 과정을 갖다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ABA 치료하기 위해서 5월 2일 날 올린 영상을 보면요. 아이가 그 ABA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애기의 표정은 상당히 무표정한 표정이고요. 표정이고 그 다음에 볼 때 시선 처리하는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시선을 처리하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그 이 사람을 따라가서 표정 있게 그렇게 그 시선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애가 무표정하고 반응이 되게 약하죠. 약합니다. 근데 이 그 다음 영상이 여기에 애기가 6월 24일 날 올린 영상을 갖다 보면 애기가 보면은 요 영상의 옆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링크도 한번 보시는데 6월 24일 날 눈맞춤 호명 반응이 좋아졌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애기가 표정이 정말 방실방실 웃고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호명에 반응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보는 게 확인되거든요. 애가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굉장히 풍부해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선 처리가 안정감 있게 바뀌었어요. 불과 그 영상 두 개의 간격은 한 달 반 사이거든요. 애가 ABA를 갖다 한 달 반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한 거거나 다른 방식으로 한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했겠죠. 예. 물론 중간에 쉬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ABA가 다른 ABA로 된 거지 않느냐. 갑자기 ABA가 말수를 불러서 이 아이한테 표정을 만들고 풍부한 표정을 만들고 능동적 모방을 만들고 의미 있는 발언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약이 변화를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런 식의 변화가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을 갖다 매일같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약을 해서 출발한 변화라는 걸 라고 확신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도대체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아 자체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하면 이 아이가 한약 치료를 갖다 지속적으로 하면 비록 ABA를 하지만 ABA적인 특성을 넘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아이예요, 얘가. 그래서 저는 이 연아가 한약 복용을 지속할 수만 한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해서 일반 학교를 가고 일반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확신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초기지만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어쨌든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여기 가셔서 자꾸 보시면은 연아가 좋아지는 모습을 실제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연아 엄마가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연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